자,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체조 전도사가 됐습니다. 오늘 한 장소를 방문해서 직접 체조도 하고 또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김정환 기자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운동 잘하는 건 유명한데 오늘도 어떤 운동하는 시범을 직접 보여줬나 보네요. 네. 이 꽁꽁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녹이고자 한 걸까요? 생활 체육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한 것은 바로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대통령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이죠. 예. 밝은 얼굴로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동호회원들과 함께 건강체조, 그러니까 국민체조 아시죠? 예. 거기에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좀 더 경쾌한 리듬의 체조입니다. 늘품체조라고 하는데요. 늘품체조? 네네. 늘품생활체조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 저렇게 깡총깡총 토끼처럼 뛰는 동작도 있고 예. 함께 국민들과 함께 저 동작을 직접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이건 뭐 강사에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요. 네, 뭐 다들 체육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뭐 유연성도 좋으시고 다 밝은 모습으로 지금 따라하고 있죠. 예. 체육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다른 서민 스포츠라고도 볼 수 있는 탁구. 예. 지금 시범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실력이 상당하네요. 네, 상대는 누구일까요? 탁구 국가대표 감독 유남규 감독입니다. 예, 아 유남 감독 뒤에 있었고요. 지금 네. 이제 시민하고 네네. 예, 체육인들과도 했고 감독 유감국 감독과도 함께 탁구 시범을 했는데 예. 대통령을 상대했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기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 대통령의 탁구 실력은 뭐 익히 알려져 있죠.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스윙이라던가 아니면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수급이다.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는. 아주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 정도 실력이면 그래도 꽤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영예 그죠? 시절부터 했다고 하니까요. 예, 자, 과거에 이런 글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냐면요. 2004년에 올라온 거니까 국회의원 시절이네요. 박근혜입니다. 약속대로 주말에 탁구 경기를 가질 생각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잠실에 있는 탁구장에서 할 예정인데 같이 치고 싶은 분들 일촌의 게시판에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메일을 보냈을 것 같네요. 이동희 차장도 탁구 좋아하죠? 박근혜 대통령 저 탁구 실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예.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잘 못해서 저걸 보면서 야 저렇게 저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살짝 부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도 탁구 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과거 영상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영예 시절부터 탁구를 즐겼고요. 부친과 모친 모두 탁구를 즐겨 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 역시 청와대 경내에서 탁구를 하는 모습이고 저건 2004년 아마 새누리당 대표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지금 1976년 영부인컵 당시 유경수 여사컵 탁구 대회에서 탁구 시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도 잘 쳤네요. 예, 뭐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직접 개인 강습을 해줬던 분이 당시 영웅으로도 불렸던 이에리사 선수였습니다. 예. 지금은 의원이지만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에게 직접 강습을 받을 만큼 아주 전문가들에게 그 실력을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매싱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스매싱이 굉장히 그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믿을 수 없네요. 한번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운동이 요가잖아요. 네. 요가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근데 요가는요, 박 앵커,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명상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마음에 그 미소를 그려넣는 그런 명상을 하면서 하는 일종의 수행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요, 스트레칭과 함께 하는 요가의 아주 고난도 동작인데요. 저도 그 요가를 좀 해봐서 압니다만 저 동작을 완성하기까지는 아마 몇 달 가지고는 완성할 수 있는 동작은 아니고요. 아마 수년 동안 예. 그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고난이도의 동작이고. 그러네요. 예, 아마 한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출연진들이 당시 예, 자택을 찾아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운동이나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저 고난이도 동작을 수행을 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죠. 예. 예. 허리에도 굉장히 유연하죠. 예.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운동 아주 좋아하시는데
뭐 건강 열심히 잘 챙겨주셔서 또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